안녕하세요, 해외 관객 여러분. 서복에서 민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입니다. 기다려 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? 저는 기현이죠. 네, 저는 다시 택해도 기현을 택할 것 같고요. 서복을 택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요. 물론 뭐 설정은 할 수 있죠. 뭐 서복도 10살의 나이지만 인간보다 이제 특수한 케이스라 이제 외형은 사실 10살의 외형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설정을 하면 관객들이 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. 네, 제가 보검 씨한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. 서복이 진짜 어려운 역할이라고. 오히려 나보다 민기현 역할보다 서복이 진짜 어려운 역할이야. 왜냐하면 무표정으로 표현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. 특별하게 어떤 극단적인 표정이나 어떤 대사들로 어떤 걸 표현하는 것보다 보검 씨가 그래서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되게 무표정인 것 같은데 뭔가 의미를 주는 듯한, 뭔가 배우로서 손발이 묶여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보검 씨가 힘들지 않았을까. 대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힘든 게 저는 연기 같거든요. 다시 맡아도 저는 기현으로서 서복을 바라보고 싶어요. 다시 기원을 해서 더 잘하고 싶어요. 네.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거 있어서 다시 한다면 조금 더 저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, 잘하고 싶다, 뭐 이런 마음에 다시 기원으로 서복을 바라보겠습니다.